내년에 개최하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준비기획단이 꾸려졌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행사 자체뿐 아니라 의전과 경호, 방역면에서도 모범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이 6일 출범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내년 4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150여 개국 재정과 병력 공여국 외교 국방장관 모두가 참석 대상으로 유엔 평화안보 분야의 최대 최고위급 회의입니다. 지난 2016년 영국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후 캐나다와 유엔 본부 개최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로 열리는 겁니다. 준비기획단은 이준호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을 단장으로 국방부와 과기부, 경찰청 등 범부처 파견인원들로 구성했습니다. 기획단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한 기술과 의료 분야를 아우르는 공약 도출과 부대 행사 준비, 안전대책 마련을 포함한 행사 준비 전반을 담당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PKO 기여에 대해서 기대가 많은 만큼 좋은 공약 그리고 좋은 의제들 발굴해서 잘하고 또 우리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도 충분히 잘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 장관은 그러면서 행사뿐 아니라 의전과 경호, 방역에서도 모범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번 출범식에서 유엔 남수단 임무단과 유엔 콩고 민주공화국 안정화 임무단에 각각 3만 장씩 방역 마스크 6만 장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